원 인터내셔널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및 세계 무역 강국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무역 동아리에서 실무 무역을 배웠습니다. 교수님 지도하에 셀러와 바이어를 알리바바에서 찾아보고 영문 인쿼리와 오퍼, 그리고 브로슈어도 직접 만들어 발송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 해외 시장 조사와 홍보도 경험해 보았군요. 무역회사 근무에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출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래처나 운송회사에서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 간의 문제 또는 운송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신입이지만 원 인터내셔널에서 실력과 유연성을 가진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알기 쉬운 무역 실무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정아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목에서처럼, 과목명에서처럼 무역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잘 참여해 주셔서 한 학기 동안 즐거운 수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이 무역업이 차지한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역업이 다른 업종과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도 볼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무역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주체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건지, 객체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무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역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간의 거래에서 대금과 물품을 교환하는 거래를 얘기합니다. 자, 수출과 수입을 이제 우리가 보통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무역은 서로 국가 간의 어떠한 법률이나 관습 그리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변수들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어떤 표준적인 어떤 거래 계약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무역 용어들은 좀 전문적인 언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무역 강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역 거래를 통한 성장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인지하시고 습득하시고 한 학기 동안 무역업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역이란 무엇인가? 자, 무역의 개념부터 볼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대금과 어떤 그 물건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 정의한 무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품과, 그렇죠? 대통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어떠한 전자적 거래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과 수입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과 수입은요, 국내의 거래에 그러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느냐, 수입,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느냐, 이 수출 이런 개념인 건데요. 자, 국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우리가 국내라고 하겠죠. 조금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북한과의 거래는 무역이냐? 예, 무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교역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반출된다, 반입된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 물품과 용역, 전자적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무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